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공간 벡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좌표 공간에서 점 P004가 있고요. XY 평면 위에 X 제곱 더해 Y 제곱 이퀄 4,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1이 있어서요. 그원 위에 두점 AB가 있대. 이때 평면 ABP의 법선 벡터가 2-1로 정해져 있을 때,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정된 상태를 묻고 있는데, 일단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있고요. 쉬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점 P점이요. 0, 0,0,4가 있어요. 그렇죠? 0,0,4 P점. 0,0,4 P점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Z축 선상에 이때 XY 평면 위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란 얘기는 중심이 원점이 있고요. 반지름 얼마야? 2인 1이죠. 2인 1. 그렇죠? 2인 1. 그래서요. 그럼 타원처럼 그릴 수밖에 없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된게 없어요. 그렇죠? 이런 원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 이상하네, 그치? 이런 원. 중심이 원점이 반지름이 2인 1입니다. 그렇죠? 원이다, 원. XY 평면 위에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공간상은요, 이 상황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이때 평면 AB였는데, 평면 이 ABP인데요, 두점 AB가 지금 이 빨간색 원 위를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원 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동점이에요. 동점. 동점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고요.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때 예. 평면 ABP의 법선 벡터가 2,-1이래.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2,-1이니까요. 대체적으로 저 정도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 대충 그려보면은요. -2,1이니까요. 요렇게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요런 상태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이렇고, 이런 상태에서요. P점 지나고요. 여기에 수직인 이러한 평이 쫙 내려오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AB가 하여튼 이쪽 어디 근방에 있어야겠지. 그치? 이쪽 근방에 AB가 있어서 AB가 잡히고요. 법선 벡터가 잡혔다는 얘기는 지금 법선 벡터가 벡터 N이요. 얼마로 돼 있어요? 2, 마이너스 컴마 얼마입니까? 1로 돼 있잖아.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물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분 AB의 길이는 이 평면이 지금 결정돼 있죠. 왜요? 법선 벡터 다 알려줬죠? 그죠? 그 다음에 평면이 지나는 점들 중에서 A점, B점의 좌표는 지금 모르지만 뭐 알아요? P점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법선 벡터 알고 평면 위에 있는 한점 아니까 우리가 이 P점 AB를 지나는 그러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죠. 그쵸? 이해갔어. 구하러 갑시다. 평면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법선 벡터고요. 이게 0, 4를 지나니까, 자, 2, x-0 더하기, 다음에요, 마이너스 2, y-0 다음에 더하기 1 곱하나만 하고요, z-4는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2-2를요, 법선 벡터로 하고, 그 다음에요, 0,0,4를 지나는 그러한 평면의 방정식이다. 그쵸? 이해 같이 됐어요. 따라서, 평면의 방정식이 2x-2y 플러스 얼마 z는요, 얼마나요? 0, 0. 4 이렇게 나타나. 그쵸? 이해갔어요? 좋아. 이제 우리가 찾는 건 평면의 방정식, 평면 위에도 있고 A점, B점이 궁금하잖아. 우리가 찾는 건 지금 AB점의 이 거리를 묻고 있는 거니까 A점, B점의 좌표가 궁금한데요. 일단 A점, B점은요, Z가 얼마입니까? 얘 지금 XY 평면 위에 있는 거죠? 얘는 지금 Z가 0인 거죠? 그죠? XY 평면에 있는 거니까 Z는 늘 0이야. 0. 알겠냐? A점, B점의 좌표는 맞죠? 따라서요, Z가 0 대학에서 평면 저 파란색 평면 위에 있으면서 z가 0이니까, 따라 우리가 찾는 저 a점 b점은요, z가 0일 때 2x 빼기 2y는 4, 정리해주면 2로 나눠주면 y는요, y는 x 마이너스요, 요거 z가 0일 때니까 넘겨주고요, 양면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그러한 a점 b점은요, 요식도 만족하고 또 뭐도 만족해야 돼? 요원 위에 있었잖아. 요것도 만족하는 그러한 좌표가 되겠다. 그쵸? 이해 갔어요? 됐죠. 끝났네요. 따라서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연립해주면 x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 얼마다? 4가 돼서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없어지네. 그렇죠? 없어지고 약분 약분 좀 해주면은요. 예, x는 얼마거나 0이거나 2거나 즉 x가 0. 아, x가 0. x가 0이면 y 얼마나 와요? x가 0이면 y는 2나 0, 마이너스 2. 그러니까 0, 마이너스 2, 0. 아, 여기요. 2점 지나네. 그렇죠? 0, 마이너스 2, 0 지나고요. 또한 점은 x가 2니까 x가 2면은 여기네. 그렇죠? x가 2면은 y는 0죠. 2, 0, 0. 즉, 요점과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 요러한 요세 점을 지나는 요 평면이 알겠죠? 됐어. 끝났네. 왜요? 지금 얘가 2, 0, 0고요. 이 점은요, 0, 마이너스 2, 0니까 두점 사이 거리 물었습니다. 어떻게 루트 2에? 제곱, 제곱, 제곱. 루트 8. 이 루트 2요? 예.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공간 벡터인데, 일단 정점이죠. 정점. 그 다음에요, 이 원, XY 평면이 있는 이 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 동점 두 개, AB가 왔다 갔다 해서요, 조금 난잡할까 싶었어. 그죠? 얘는 정점, 동점 두 개. 그런데, 이 PAB를 지나는 평면에 직선은 방향 벡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평면은 법선 벡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법선 벡터를 샥 줬단 말이야. 그쵸? 이걸 주는 순간에 이제 뭡니까? 미지수 하나만 더, 조건 한 개만 더 있으면요. 평면의 변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근데, P가 정점이잖아, 그치? AB는 동점이지만 따라서요, P점을 지나면서 이거가 법선 벡터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요, 평면의 방정식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A점, B점은요, 평면의 방정식 위에 있으면서 Z가 얼마야? 0이잖아, 그쵸? Z가 0이니까 Z가 0일 때 요놈, Z가 0일 때 요놈, 요것과 요 원, 요원 위에 있는 점, 요식과 요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다, 그치? 그래서 그런 xy를 구했더니 x가 0이 나와서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즉 0, 마이너스 2, 0은 확정되어 있는 거고 x가 2일 때는요, 2, 0, 0은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구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 그쵸? 됐어요. 이 문제 무슨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당연히 평면의 방정식 중요합니다, 그죠? 공간 벡터에서요, 평면의 방정식을 니들이 구할 수 있는가? 법선 벡터 한점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또 제타 0이고 이런 수식, 제타 0일 때 수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저런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거리 구할 수 있는가? 요 정도까지 썼죠? 이해 갔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